자, 보라 선데이, 보라의 일요일. It is Sunday morning and 보라 is at the desk. 일요일 아침이다. 그리고 보라는 그녀의 책상에 있다. 자, 이건 비니칭 조어죠?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자, 그녀에게는 바쁜 한 주였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바쁜 한 주였다. 그래서 이 주 동안, 만약 주 초에서부터 주 말까지 계속해서 바빴다는 거다. 자, 현재 완료 표현을 하고 있어. She has tried to catch up, but she couldn't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자, 그녀는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것도 주 초부터 주말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모든 숙제를 끝마칠 수가 없었다.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자,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숙제의 목록들을 본다. 자, 내일까지 마감인. 자, 이거는 due는 마감인, 뭐뭐까지인 이런 뜻이거든. 자, 문법 정리해보면 현행사 사물이고 동사부터 드러나서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니까 비동사는 is가 되잖아. 보라 decide to do the science 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자, 보라는 부정사 목적어 과학 숙제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자, homework by Monday. 월요일까지 숙제. 월요일까지 마감인 숙제. 이 말이잖아. 자, 영어는 find the meanings of the two words in unit 1. 자, 1과에 있는 new words니까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라. 수학은 solve the problems on page 30. 3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라. 사이언스, 과학은 write a report about bacteria. 박테리아에 관한 보고서를 써라. 보라 looks around her desk. 보라는 그녀의 책상 주위를 본다.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자, so 된 문장이지? 자, 책상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녀는 그것을 먼저 정돈하기로 또는 정리하기로 결정한다.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뭐야? 책상이지. 이제 여기서 자, 높아지면서 하나 설명하면 tidy the desk up. 이건 맞아. 그 다음에 tidy up the desk. 이것도 맞지? 뭐는 틀려? tidy up is은 틀리죠? 대명사 목적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맞춰박히 있어야 돼. 자, she puts all the books back onto the bookshelves. 자, 그녀는 모든 책들을 저기 책장 위에다가 다시 꽂아준다. She puts away her pencils and pen. 그녀는 그녀의 연필과 종이들을 치운다. Now the desk is tidy. 이제 책상은 깔끔하다. 그렇죠? 자, 봐봐. 이거는 동사로 쓰인 tidy고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tidy야. 그리고 she feels ready to work. 자, 그녀는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 자, feel 감각 동사이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시험 낼 때는 readily 이렇게 하면 틀려. 갑자기 she feels hungry. 그녀는 또 배가 고프게 느낀다. 이때도 감각동사니까 hungry가 나와야지 hungry 나오면 안 돼요. 자,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그녀는 주방으로 간다. 자, 이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중 목적이죠. 자, if는 whether라고 같은 뜻이지. 자, 먹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용사용법이야. She finds ramen and she feels happy. 그녀는 라면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하게 느낀다. 감각동사니까 형용사 나와야 되지 happy 나오면 안 됩니다. After eating the ramen, 라면을 먹은 후에. 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after 하고 주어 없이 그냥 바로 ing 나왔지.
자, 보라 goes back to her desk. 자, 보라는 그녀의 책상으로 돌아간다. She reads through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자, read through는 무엇을 꼼꼼히 읽다 이런 뜻이죠. 자, 그녀는 자, 과학 숙제를 위한 절차들을 꼼꼼히 읽는다.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자, 그녀는 알게 된다. 그녀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So, 그래서 she turns on the computer. 그녀는 컴퓨터를 킨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urn on the computer, turn the computer on 이렇게 써도 맞아요. 자,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자, 이때도 S가 붙었으니까, a few와 a little이야. a few가 돼야 돼, a little이 되면 안 돼.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지호. 그녀는 그녀의 친구 지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He asks 보라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자, 그는 물어본다, 보라에게. 이것도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녀가, 그와 함께 12시 30분에 그 영화를 볼수 있는지 없는지. 자, 보라 can't say no to him. 보라는 그에게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she decided to do her science homework when she gets back home. 그녀는 결정한다. 그녀의 과학 숙제를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기로. 자, decide 다음에 수부정사 목적어. 보라 plans to come home around 3 p.m. 자, 보라는 계획을 세운다. 집에 3시쯤에 돌아오기로. 그래서 plan 다음에도 투부정사 목적어. 하지만 end up 끝내 뭐 하는 걸로 끝나? end up 다음에 end up은 동명사 목적어 나와야 돼. 얘는 투부정사 목적어, 얘는 동명사 목적어. 자, 집에 약 6시쯤에 돌아오는 걸로 끝난다. 자, after dinner 저녁을 먹은 후에 보라 goes online game and soon comes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자, 보라는 자, 컴퓨터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곧 자, 우연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기사를 본다. 자,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자, so 대구문이지. 그녀는 그를 너무 좋아해서 그녀는 결코 그에 관한 어떤 기사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스는 이때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놓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자, 그녀는 몇 가지 기사를 더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긴다. Articles S 붙었으니까 a few냐 or little이냐에서는 a few가 되겠죠. 자,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과학 숙제 하는 걸로 돌아갔을 때, 자, it is already 10 at night. 저녁 10시이다.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그녀는 너무 졸려가지고 그녀의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거 바꿔볼까? 투로. She is too sleepy. 그 다음에 to focus on her homework을 바꿀 수가 있지. 그 다음에